네, 이번 한 주도 어떤 흐름을 그려주게 될지 조금 기대가 되는 여러 가지 테마와 또 이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분과 함께 주 초반 전략 함께 꼼꼼하게 세워보시죠. 주식연구가 MT&W 나종식 어드바이저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지금 종목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꾸준하게 해주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번 주 초반에도 공격 전략을 이어가는 게 좋을까요? 예,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요즘은 지수 보면 답답합니다. 예, 그러나 종목 장세는 활발히 지금 전개되고 있다. 뭐몇달 전부터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가만히 이렇게 우리 단순히 보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예탁금이 85조에서 지금 50조 왔다 갔다 해요. 이제 가용 자금은 한정적이다. 그러면 지수에 뭐 슈팅을 발휘한다는 거 그건 뭐 쉽지 않을 겁니다. 게다가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지금 우리나라는 초비상 상태 아닌가요? 그러면 어디에서 답을 구해야 되느냐? 종목에서 답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렇다 해서 뭐 지수가 크게 내리느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지수는 하방 경직을 확보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역시 지금 이제 국내 증시나 미국 증시나 트럼프 트레이드의 그런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상승 탄력을 보이고 있죠. 말하자면 우주 항공이라든가 우크라 재건주 또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또 최근에 보면 이제 신규 상장주별로 보게 되면 좀 명암에 엇갈리는데 치고 나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예. 어제, 아니, 토요일 날,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신문을 딱 보니까 뭐 경제지에 아뭐 IPO 기업들 정말 파란색이 질려 있다 안 좋다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주가는 걱정의 벽을 타고 올라요. 그러면서 신규 상장주도 이제 서서히 좀 터닝하는 그런 흐름들이 보이고 있다. 왜 그럴까요? 많이 낙폭한 다음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말하자면 우주 항공에서 HVM이라든가 루미르 새내기지만 다다 지금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아주 슈팅이 멋지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 재건주에서는 SY스틸텍, 그 다음에 또 신규 선에서 YJ링크, 그 다음에 또 성우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섹터인데, 저는 금요일 또 상한가를 뽑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께 좀 대중에서 멀어지면서, 좀 이렇게 공부 좀 열심히 해가지고, 좀 남들이 아니라고 할 때, 그 베이스는 역시 펀더멘털이 전제가 돼야 돼요. 예, 그런 것도 한번 노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제, 그러면 이번 주는 좀뭘 노릴 필요가 있느냐. 주초에는 제약바이오가 그동안 좀못 갔어요. 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때 한번 7월 달부터 굉장히 슈팅이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이제 10월 달좀 주춤했거든요. 11월 초까지. 근데 이제 금요일 날, 뭐잘 아시다시피 또 한번 모멘텀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알테오젠이, 예,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머크의 키투루다 이게 SC 제형 주사거든요. 피하 주사 그걸 가지고 이제 라이센스 아웃이 이뤄진 뒤에서 일본에 다이치 산큐가 있어요. 거기에서 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에너투입니다. 예, 거기에서 한 3,900억 정도 뭐 계약금은 280억 받았거든요. 그래서 신고가를 경신했어요. 이것이 좀 상징적인 의미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또 트럼프 트레이드는 테슬라 그 보셨죠? 예, 그다음에 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또 양자에서 IonQ 차트 보셨죠? 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항공이라든가 방산, 원전, 뉴스케일 파워도 지난 주말에 크게 올랐거든요. 이런 것도 좀 꾸준히 볼 필요가 있고, 조선도 우리나라 좀 수혜주로 좀 부각되고 있으니까 이런 섹터는 당분간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한번 차트를 보면서 왜 이번 주 이렇게 나쁘지 않은지 보게 되면은요. 이 코스피 차트입니다. 어느 정도 지금 삼각 수렴 패턴에서 하방 경직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게 캔들 하나로 봤을 때는 이게 강세 잉탱이라고 그래요.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제는 좀 터닝 포인트에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만 지수가 여기서 뭐 터닝 포인트 같아서 급등 나오지는 않고 역시 우리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종목에서 답을 구해야 되고 예, 그래서 종목도 많이 오른 종목들보다는 예, 이제 좀 새롭게 시세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종목. 또는 현재, 아까 말씀드린 트럼프 트레이드는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런 종목들도 관심권에 두는 거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조언 드릴게요. 예, 지금 뭐 사실 코스피의 흐름이 좀 지지부진한 흐름,
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아, 역시 종목에 좀 집중을 하면서 이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를 종목들 아, 우리가 눈에 불을 켜고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펀더멘탈이 탄탄한 종목들 가운데 아, 그러한 종목들 오늘도 쏙쏙 집어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전에 만나봤던 종목들 AS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위원님께서 9월 23일 공개해 주셨고 그리고 10월 7일에는 AS를 통해서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셨던 전진건설 로봇입니다.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고요. 지금 뭐 사실 최고가 기준 수익률은 80%를 돌파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 종목이 과연 트럼프 트레이드의 수혜를 받아서 더 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봐요. 예. 네, 그래서 전진건설 로봇은 제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게 보는 게 왜 그러냐면은 뭐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수차의 AS에 들었어요. 첫째는 펀더멘털로 봤을 때 시총이 4천억 이상은 돼야 된다 본다. 그래서 저도 뭐 가슴이 콩닥콩닥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자리가 어디 있냐면 바로 여기 있어요. 두 번째, 우크라, 그 다음에 또 우리 이제 국내 건설기업이 있다 잠깐 설명드리겠지만 이것도 이제 서서히 부양책으로 나올 겁니다.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에 따른 수혜주, 그 다음에 또 북미에서 2위를 가져가기 때문에 콘크리트 펌프카가요. 국내 1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꾸준히 봐야 되고 이렇게 주가가 좀 많이 상승했는데도 예, 외국인 기관들 좀 집중되고 있다. 이것도 우리가 관전 포인트일 거예요. 시총 한 5천원까지 보는 차원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3만 1천원까지 목표가 없애야 돼 드리겠습니다. 예, 전진건설 로봇 위원님께서 시총 한 4천억 정도가 걸맞는 덩치가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4천억을 찍고 나왔거든요. 그런 만큼 이번엔 5천억을 바라봐도 될 것 같다. 6차 목표가 3만 1천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10월 10일 만나봤던 HVM 이야기도 좀 나눠보죠. 네. 이 종목도 역시 수익률이 뭐 한 달 만에 64% 네. 최고가 기준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3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는데 상한가까지도 터치를 했던 종목이에요? 뭐 차이 어렵다고 하면 딱 한 달 만에 64% 정도 상승이면 나쁘지 않을 겁니다. 예. 네, 그렇죠? 근데 공통된 게 있답니다. 신규 상장주라는 거예요. 아. 근데 신규 상장주는 진짜 요즘 우후죽순 좀 나오죠. 철저하게 펀더멘탈 분석이 안 되면 안 돼요. 제가 우리 개인 투자자들께 한 가지 조언을 드릴게요. 넓은 문은요, 네, 뭐 좀 이렇게 좀 안 좋은 문이고, 좁은 문은 생명의 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신규 상장은 무조건 안 돼. 라고 말씀하시죠. 예. 그런데 이 HVM은 바로 신규 상장주였어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달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기업 내용을 봐야 돼요. 이 회사가 바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NI계 그 특수 금속을 만드는 회사예요. 우주 항공 방산에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겁니다. 이스라엘 그 방산 업체에 지속적으로 지금 공급이 되고 있고요. 빼고다 그러니까 지금 그 뭐랄까 수주 잔고만도 상당히 커요. 스페이스X에 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인도에도 공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 내역을 철저히 분석한 다음에 신규 상장주가 되느냐 안 되느냐. 저는 참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오르면 막 환호하고 이렇게 이게 여기 차트 한번 보실게요. 막 내리면 막 이거 신규 상 이게 이제 패를 보고 늘 우리 개인 투자 인식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때 이제 서서히 이평선 밀집하면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포착돼서 공략이 됐죠. 이게 하나 제가 팁을 드리는 거예요. 한 이것도 이제 좀 많은 상승 흐름이 일어났는데 한 3만 원까지 보는 전략이 유효하다. 근데 다만 이것도 또 한번 봤을게요. 갭 상승한 거 매울 수도 있어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목표가 도달하면 전 단계별로 수익 실현을 말씀드리잖아요. 일부 물량 가졌다면은 예, 3만 원까지 보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HVM 신규 상장주 중에서도 우리가 낙폭과대 신규 상장주 보자라는 이야기를 나종식 의원님께서 꾸준하게 해주고 계십니다. HVM도 그러한 종목 중에 하나일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펀더멘탈이 탄탄한 종목을 우리가 잘 선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스페이스X와도 연관지어서 볼 수 있는 HVM 단계적으로 수익 실현을 하시되 4차 목표가 3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또 하나의 신규 상장주입니다. 웨이비스 11월 7일 공개해 주셨던 아주 따끈따끈한 종목이고요. 최고가 기준 수익률 26.5%인데 당일에 이렇게 급등을 한 종목입니다. 지금 상한가 2차 달성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 네. 위원님 이 종목은 어떤 대응이 좋을까요? 네, 뭐 이 종목도 역시 뭐 다시 한번 관심거리지만 한번 차트 볼까요? 웨이비스는 반도체하고 방산 뭐 다 같이 융합팀화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도 19,000원짜리가 어디까지 빠져요? 9,000원까지 빠지죠. 본질 가치 때문에 가격의 괴리를 만족했고
두 번째는 이 기술적인 황금 맥점 전략 넘버원이에요. 역전망치의 도지 음성. 이때는 방송 절대 안 탑니다. 이게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게 상한가까지 뽑았거든요. 당일치기로. 그때 뭐 장도 안 좋았을 때 상한가 뽑아서 그때 제가 이제 무료 방송, 장중 공개 방송 했는데 함께 하신 분들 굉장히 좋은 수익도 구가하셨을 거예요. 물론 이 방송을 보시면서 좀 외모 잘 해놓으시고 뭐 저에 대해서 혹시 뭐 믿음이 가지신 분들은 좋은 수익 내셨을 텐데 바로 이렇게 이것도 신경상전주잖아요. 그때 채팅창에 신경상전주를 하면 안 돼 그런 식으로 자꾸 뉘앙스 풍기는 그런 말씀도 하시던데 그건 다 본인들의 선택이신데 이것도 하루에 26% 상승이 일어났거든요. 이것도 이제 한번 오늘 좀 눌림이 좀 일어나면은 5일선 정도에서 매수는 다시 한번 괜찮고요. 13,000원까지 보는 전략 유효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신규 상장주들 아무래도 이전의 차트 흐름을 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셨는데요. 위원님과 함께 이렇게 좀 낙폭이 좀 과대해 보이는 종목들을 위주로 공략을 한다면 수익률 충분히 누려보실 수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웨이비스는 공개 당일에 장중에 상한가 안착했었다는 말씀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10월 31일 만나봤던 SG라는 종목도 있었죠. 이 종목은 최고가 기준 상승률 24.5%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역시 뭐 굉장히 놀라운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3차 목표가 4,000원 제시를 해주셨네요. 자, 이렇게 AS 종목들 오늘은 또 알뜰살뜰 세 종목 챙겨주셨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공략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이건홀딩스인데 앞서서 저희 전진건설로봇 AS 받아봤었거든요. 네. 8월 22일 공개해 주셨던 이건홀딩스 당시에 20%가량의 수익을 만들어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건홀딩스도 역시 계속해서 홀딩하면서 전진건설로봇과 비슷한 궤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어쩌면 그 이상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왜냐면 제가 주식을 좀 오래 해서 주가는 결국 전국적으로 펀더멘털을 수렴하는데 이 이건 홀딩스는 전진건설 로봇이 단기 안에 80% 가까이 상승 흐름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얘는 아주 시작도 안 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동사는 왜 제가 좀 뭐 나름대로 좋게 보냐면은 이건 창호라는 회사를 통해서 시스템 창호라든가 커튼들 이런 것들을 만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듈러 주택도 다 거기에 사업에 아우르는 그런 섹터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우크라 재건제의 숨은 종목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우크라 재건제 몇 개 많이 있잖아요. 짜짜시 제가 주말 동안에 펀더멘트를 다 한번 이게 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야, 이 종목은 진짜 아직도 너무 저평가됐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술력이 뛰어나서 2023년 월드클래스 기업에 선정됐고요. 뭐 정부에서 30억 무상 지원까지 받았습니다. 제가 이 회사를 좋게 보는 게 뭐냐면은 초저평가 자산주라는 거예요. 지금 PBR이 0.4배입니다. 유형 자산, 장부가가 재무제표를 보시면 나와요. 4,234억이에요. 4,243억인데 이것이 2009년, 15년 전 재평가합니다. 여러분, 땅값 15년 전은 지금은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이 회사가 지금 적정가만 하더라도 지금 가격보다 PL이 0.8배로 따진다 해도 주가가 배가 올라야 돼요. 7,000원쯤은 돼야 되고 만약에 이것이 다시 한번 자산체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저는 1조가 넘는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 주가보다 4배, 12,000에서 15,000원 돼요. 한때는 이 종목이 18,000원대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밸류션 측면에서는 그렇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크라 재건주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회자되는 그런 것들로 저는 숨은 종목을 이제 발굴하기 좋은데 바로 그런 것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크라 재건주뿐만이 아니고 지금 정부에서 그린벨트 풀고 주택경기 이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막 힘을 쓰고 있잖아요. 뭐 4만 가구 또 뭐 이렇게 새롭게 그린벨트 풀어서 진다고 그러죠. 그러면은 시스템 창호 같은 거 특히 이 회사는 HD 현대건설 그쪽이 아류입니다. 뭐 제가 뭐 자세한 시간상 말씀 안 드리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보여지고요. 한번 차트 보실까요? 이 차트가 소위 말해서 정말 계단식 상승파 크게 참 굉장히 안정대에 가고 있거든요. 이거 일가 차트도 이제 3스타가 나오고 있고 월봉을 보시게 되면은 이것은 한번 그 사이클을 보실게요. 이때부터 크게 한번 오르고 지금 상승 3파 초입구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월봉에서 보통 이제 상승의 클라이맥스 나올 때는 양봉이 다섯 개나 3, 5, 7개 보통 끝나거든요. 이제 그래서 저는 이번 달에 차름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크라 재건주를 볼 때는 트럼프 당선이 됐다는 게 하나의 모멘텀이 됐다면
이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 취임하고 정말 정전이 가셔야 될 때 한 번 더 레벨업될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 3,450원 현재가 매수는 무리 없어 보이고요. 이번에 저는 이제 보수를 드릴게요. 목표가 1차는 3,630원, 2차는 3,800원. 예, 손절은 3,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홀딩스 매수가 3,450원, 목표가 1차로 3,63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공략주로 바로 이어가 볼게요. 이번 종목은 삼일제약입니다. 이 종목도 8월 달에 또 만나봤던 종목이기도 한데 네. 이 종목 다시 한번 볼 때가 됐나요? 예, 다시 때가 됐습니다. 고점 대 한 22% 빠졌고 맥점 잘해 왔어요. 뭐 통산은 뭐 전환제에서 좀 글로벌한 기업이 될 것이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이제 9월 관절염 치료 로시브빈트하고 그다음 이제 그 지방 간염 치료제 아람콜 성장 가능성도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둬야 된다. 잘해 한번 보실까요? 이게 이제 상승다음에 눌림, 이게 다이버전스라는 거예요. 쌍바닥 오실레이트가 10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강세 형태에 나타나고 있어서 한 15,000원 정도 매수는 무리 없겠고요. 목표가 1차 15,800원, 2차는 16,500원. 예, 손절은 12,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일제약은 여러 가지 재료들 위원님께서 여러 번 또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종목 목표가는 1차로 15,800원, 매수가는 15,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건홀딩스 삼일제약 한 번 더 보실 시기가 됐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공략주로 만나봤는데요. 위원님 오늘도 역시 공개 방송 있으시죠? 네, 종목 장세를 대비해야 될 것 같고 최근에 또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저점 잡아서 저는 상한가가 저점 잡아서는 좀 이제 주특기인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 계좌 수익을 좀 예, 직결될 수 있는 그런 맥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전진 건설 로봇 HVM 뭐 좋은 상승 흐름에 이어서 웨이브스 바로 목요일 날 추천드렸던 그 상한가고 YJ링크 그다음에 또 SY스택텍 뭐 상한가 종목들이 뭐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운이 좋은 것 같고요. 그 기운을 받아서 오늘 또 여러분들 모실 거예요. 8시 반부터 모실 겁니다.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운도 실력인데 항상 이렇게 좀 겸손을 하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자, 위원님과 함께 오늘도 공개 방송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나종식 어드바이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